우리 사회에서 노인 문제가 사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시기에 미래에는 핵폭탄만큼이나 위협으로 다가올 상황을 예측한 몇몇 선구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여기 지금 와 계신데요. 1978년 12월 15일에 한국 노년학회를 창립해서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노년학회 40주년 기념 행사를 하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념 행사를 열정적으로 준비하여 오늘의 잔치를 마련한 원현희 회장과 30대 회장단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책상 위에 그 노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한국 노년학회 40년사, 한국 노년학회 과거, 현재, 미래 발간에 헌신했던 김근홍 전 회장과 또 그 특별 원고를 두 분이 써주셨는데요. 박재관 부모님과 또 최성재 부모님, 그리고 정경희 집필위원장, 또 한정란 편집위원장, 또 박연한 김정현 공동 기획협력위원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편찬위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노년학회 그 사를 40년사를 편찬하면서 정리해본 생각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40년을 지속했을 때는 왜 지속할 수 있었을까? 첫째,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학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지속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한국 노년학회가 이 40 그런 년을 지속할 수 있던 힘은 우선 첫째는 그 타학제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제 간에 사실 소통이 굉장히 잘 됩니다. 저희 학회가 또 다양한 생각을 하는 회원들이 간에 아주 유익하고 그런 즐거운 교류가 학문적인 호기심에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인을 그 융합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또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융합적인 프로젝트는 이게 한 1996년이었을 거예요. 고윤진 교수님하고 학진에서 3년짜리 프로젝트를 땄을 때 사회복지, 심리학, 가족학, 의사분들 이렇게 해서 3년을 수행을 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융합적으로 한 것은 이 40주년 기념사 편찬하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네 분의 그 위원장이 우리가 끊임없이 토론을 해야 되는 많은 토론과 또 그 40년사를 그 발견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결정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아주 합리적인 그런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새벽까지 카톡방에서 막 토론하고 결론내고 이러면서 그들이 그리고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젊은 학자들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 한국 노년학의 미래는 참 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그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선도하고, 그리고 정부 정책 수립의 큰 밑그림도 그리고 또 나아가서 실행이 가능케 한 어떤 역동성 때문입니다. 이는 학회가 40년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확장성으로 연결되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구자의 삶의 역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학회 회원들은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학회 활동과 함께 보내면서 점차적으로 연구 주제가 자신의 역사이고 또 자신의 이야기라는 애착을 가지게 되고 또 자신의 가치가 녹아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학회 회원들을 만나면 정말 즐겁고 변함없이 기쁘고 또 동료애로 끈끈하게 엮여진 유대관계를 우리 학회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크게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이 해답은 그 개인의 어떤 유익함을 넘어서서 국가와 사회 속으로 그리고 국민 속으로 그리고 세계 속으로 끊임없이 살아있는 확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가와 사회 속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가 보면은 2000년 7월에, 2월입니다. 한국노년학회 회원들이 주축이 된 보건복지가족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노인 장애 요양 보호 정책 기획단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에는 정부의 공적 노인 요양 보장 추진 기획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이 기획단에서 우리 한국노년학회 회원들이 치열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서 2007년 4월에 노인 장애 요양 보호법이 제정되고 또 2008년 7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 장기간 돌봄을 요하는 그런 노인과 그 부양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신노년 문화 그리고 고령 친화 도시 등을 주제로 서울 노년학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해마다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창사를 하면서 2008년부터 10년간의 분석을 하니까 연구 역량과 학술 활동을 쭉 분석해 보니까 노인 일자리라든가 또는 그 베이비붐 세대 전생의 설계 백세 장수 문화 고령 친화 산업 문화적 가치와 세대 공존 및 유대 관계 또 생의 설계 또 백세 장수 문화 고령 친화 산업 또 문화적 가치 세대 공존 및 유대 관계 공적 사적 노인 돌봄 서비스 및 치매 관리 노인 학대 및 고독사 그리고 노인 인권 또 세대 간 디지털 정보 격차, 노인 안전, 연령주의, 노인의 웰빙과 웰타임에 대한 연구 역량과 학술 활동이 굉장히 강화되고 또 중요한 건 이게 강화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책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노인 일자리는 2013년에 제1차 노인 일자리 그 종합 계획을 발표하기 이르렀고 그에 대해서 우리 학회도 역량을 주고 이 발표 이후에는 우리 또 연구 역량으로 많은 그런 연구들을 해왔고 그리고 치매 관리에 대해서는 2011년에 치매 관리법이 제정되는데도 우리가 그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최근이죠. 일명 존엄사법이 생겼는데 그게 우리가 웰빙과 웰다임의 연구를 하면서 특히 이 존엄사법이 길게는 호스피스와는 의료 및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의 인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거 할 때에 공청회 준비하고 심포지엄하고 모든 것을 노년학회 회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노년학회의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는 국가 사회의 노인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정책 변화는 또다시 연구 및 학술 활동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짐으로써 학회가 확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세계 속으로 들어갔느냐. 2013년 한국노인과 학술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세계노년학 노인의학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됐는데 이 대회는 정말 한국노년학회가 중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4,289명이 또 노년학 노인의학 학자들이 2,818편의 다양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속의 한국노년학의 빛나게 자리매김을 하였고 이후 더욱 활발한 국제 교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지속되었는가? 이번에는 국민 속으로 우리가 확장했습니다. 즉 2015년 3월에 보름사회 포럼을 이제 다시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2004년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서 2008년 기간 동안에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서울역 앞에 대우빌딩에서 했습니다. 생각나시죠? 그래서 일반인들과 노인 문제 이슈와 해결 방안을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은 한국노인과학술단지연합회가 주최하지만 우리 한국노인연합회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노인 문제에 쉽게 나아가게 만들었고 이해를 도모하고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밤늦게까지 노인분들이 신문 보고 오셨어요. 밤늦게까지 와서 토론하고 하면서 토론회 장에서 장으로 우리가 끌어들였다는 것, 국민들을. 그리고 일반인에게는 좀 낯설었던 그런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 또 디지털 고령화, 또 스마트 에이징 이런 흐름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약을 조금 먹을게요. 자, 그 한국노년학회가 40주년을 자리매김하고 또 2018년 10일을 기준으로 회원이 아까 7,218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더욱더 배가시키면서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젊은 회원들이 유입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는 그 학회의 근간인 다학제적인 특성의 걸림돌은 소통과 제도 개선으로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저희가 분석회를 해봤을 때에 총 1,447개 논문이 발표되고 우리가 그 40년에서 30년은 앞에서 우리가 분석한 거를 토대로 했고 10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 3호에서 2017년 4호에 발간된 그 논문은 약 655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그 연구에서 복지가 273편인데 이게 4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보건, 의료, 건강 영역이 237편, 또 사회 영역이 187편, 또 심리 영역이 121편, 또 가족 영역이 87편, 교육 영역이 70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통계를 우리가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노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연구 논문 수가 적은 그런 노인 주거라든가 IT 및 테크놀로지는 사회 영역 속에 그냥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노인 스포츠는 보건, 의료, 건강 영역에서만 분석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소외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소외된 영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를 들면은 동일한 영역에서 연속 또는 건너뛰면서 학회장에 선출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또 소외된 영역에 학회장을 맡긴다든가 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외된 영역 그 연구자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문화적인 그런 다학제적 특성을 더 도드라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연구에 있어서 그 연구에 있어서의 문제 뭐 이론 이돌 그 예를 들면은 이론 작업을 더 해야 되고 양적 연구보다 질적 연구 해야 된다 이거는 좀 빼겠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그 정현정 작가가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이 일생에 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정말 노년기까지 살아온 삶의 생존 전략, 세대가 어울려 살아온 지혜, 또 한국 사회에서 힘겹게 살아온 궤적, 특히 여성 노인의 치열한 삶 등을 스토리텔링에서 우리가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것만 하고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아까 노인 인구 7% 들었었을 때의 노인 장기 요양에 대한 큰 밑그림을 우리 한국노년학회에서 그렸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14% 진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노년학회가 큰 그림을 그려서 그 경험을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에이지즘 즉 그 우리가 연령을 어떻게 하면 그 차이를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하고 또 이 에이지즘은요 우리가 학제가 아니잖아요. 각 영역에서
어떻게 연령 차별이 일어나는 걸 통계로 해서 계속 신문에다 내야 됩니다. 각 영역에서 계속 신문에 내고,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 큰 컨트롤 타워 해야 되는 거가, 예를 들어서 섹시즘, 그 성별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완화됐잖아요. 그때의 한 학회가 추측이 돼가고 굉장히 그림을 그리면서 강력하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노년학회에서 이렇게 그 집요하게 그리고 거대하게 백러시가 올 때는 그거를 넘어서는 이런 일을 해야만 이거 극복되지, 에이즘이 극복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특히 우리 조금 요즘 많이 말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는 굉장히 큰 걸림돌입니다. 또 하나는 그 노년의 삶의 바람직한 요행으로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aging in place라고 하는 게 제시됐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방향을 그쪽으로 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치매 안심 하우스가 올해 들어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학회에서는 좀 더 aging in place를 선도할 큰 그림과 학회 인력풀을 함께 제시해서 정부 정책을 부서와 끊임없이 소통해야 되는데, 이때에 그 아까 그 소외된 노인 스포츠, 노인 주 ITM 테크놀로지는 여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제가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년학회 50주년을 대비해서 학회장 임기를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 임기로는 그 40년사, 앞으로의 그 50년사 됐을 때 50년사를 편찬하고 50년 그 기념행사는 절대 갖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 이사회에서 좀 논의 시작됐으니까 조금 더 그 결론을 현명하게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노년학회 강점인 다학제 소통, 교류, 뭐 연구관 연구, 이러한 그 국제적 학술 연구 활동, 교류 연구 활동, 이 또 연구 활동의 노인 정책과 노인 현장에서 그 실천의 선순환 구조를 간다든가, 또는 시대적 변화를 읽는 선도적 노인 이슈 개발, 이런 것이 한국노년학회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인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4차 혁명을 천도하면서 계속 밀려올 파도의 물결을 넘어서서 한국 노년학회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환 교수님 감사합니다.